안녕하세요. 금소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쓰리니들 바인드오프라는 코막기 방법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쓰리니들 바인드오프는 주로 의류로 설명을 드릴게요. 의류에서 어깨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어깨를 그냥 코막음 하신 다음에 바늘로 꿰매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코가 살아있게 마감을 하신 다음 보통 이렇게 코막음 핀에 걸어 놓을 거예요. 이게 어깨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코막음 핀에 걸어서 마무리를 한 다음 이게 앞판 어깨라고 생각하고 뒷판을 뜰 건데 뒷판도 어깨를 코막음 하지 않고 이렇게 코를 살려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 쓰리니들 바인드오프로 어깨를 연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쓰리니들 바인드오프 두 개의 편물을 이으면서 코막음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방법을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쓰리니들 바인드오프에서 이 쓰리니들이 세 개의 바늘을 이용한다는 뜻인데요. 보통 이제 바늘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줄바늘 많이 사용하시죠. 어깨를 이을 때 여기 메리야스 부분이 앞면이라고 할게요. 보통 뒷면을 보게 하고서 쓰리니들 바인드오프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뒤가 이렇게 뒤로 오게 두고요. 이쪽 바늘에 코막음 핀에 걸어두었던 코드를 다시 바늘로 옮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뒷면으로 떠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양방향이면 좋은데 뒷면으로 넣어볼게요. 뒷면이 앞으로 오도록 넣어볼게요. 이렇게 코를 하나하나 옮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급하게 보여드리려고 빠르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통 여기가 앞면이에요. 여기 뒷면이죠. 여기가 앞면이고요. 앞면과 앞면을 마주보게 바늘을 이렇게 평행하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코막음을 해볼 건데 대바늘로 하는 방법이 있고 코바늘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대바늘로 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늘 3개가 동시에 사용된다고 해서 쓰리니들 바인드오프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어깨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한쪽에 실이 걸려 있을 거예요. 자르셔도 이제 어깨를 이을 예정이라면 이 실을 많이 남기시고 자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실 연결하는 것보다 더 깔끔하게 마무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투리 실 좀 남겨주시고 이 실을 잡고서 떠볼게요. 먼저 첫 번째 바늘에 겉뜨기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다음 이 뒤에 있는 바늘에 있는 이 코 첫 번째 코에도 겉뜨기로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었죠. 그 다음에 실제로 겉뜨기를 떠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동시에 겉뜨기로 떠줍니다. 그리고 빼주세요 코를. 그 다음에 또 이 두 번째 코에 바늘을 넣고 여기 두 번째 바늘에 두 번째 코에도 겉뜨기로 바늘을 넣고 겉뜨기를 떠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 바늘에 코가 두 개가 됐죠. 이제 이거는 일반 코막음 하듯이 이렇게 막아줍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 코를 떠볼게요. 겉뜨기로 뜨고 또 두 개가 됐죠. 이 뒤에 코를 코막음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 실을 너무 바짝 당기면은 어깨가 이렇게 우글우글 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힘으로 텐션을 유지하면서 떠주세요. 이렇게 겉뜨기를 뜨시고 코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코를 막아주세요. 겉뜨기를 뜨고 코를 막아줍니다. 쭉 해볼게요. 10개까지 한번 해볼게요. 어깨를 있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코바늘로 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코바늘도 이 호수와 비슷한 호수의 코바늘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저는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코바늘을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은 이 바늘, 저는 지금 5mm인데 그럼 비슷한 호수의 코바늘을 사용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벌어서 왔을 때 여기 코가 작아지면 또 이제 타이트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편물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바늘 꼭 호수에 비슷하게 맞춰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보시면 똑같이 잡는데 이제 겉뜨기 방향으로 코바늘을 넣을게요. 이렇게 똑같이 대바늘처럼 넣고 겉뜨기 하듯이 하세요. 그 다음에 이 겉뜨기 하듯이 코바늘의 건 실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바늘에까지 끌고 나오세요. 그 다음 또 똑같이 겉뜨기 하듯이 코바늘을 넣고 끌고 나오고 이 실을 나머지 하나까지 끌고 나오는 거예요. 또 넣고 빼고 끌고 나오고 넣고 빼고 끌고 나오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넣고 당겨서 한 코가 남으면 이제 실을 끊고 10cm 정도 남기고 끊으신 다음 이 끊은 실을 통과시켜 줍니다. 그 다음 당겨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연결이 끝났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게 뒷면이거든요. 뒷면에서 바느질을 하시고 3니들 바인더풀 하신 다음 이제 저희는 옷을 입을 때 앞면을 볼 거잖아요. 앞면을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연결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깨를 이어주시면 아주 간편하게 두 개의 편물을 이을 수가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안녕!